장동우 입양해 간 거 동진 탄 줄 알. 윤태준 회장이야. 윤양아가 장동우야. 뭐? 합니다. 오상천 씨 댁이죠? 예, 그런데요. 오상천 씨 계신가요? 오상천인 내 아들인데 가 벌써 세상 뜬 지 한참 됐어. 근데 누구신데요? 저는 황신혜라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입니다. 아, 경찰에서 뭐 한다고 그 죽은 사람 찾는데요. 혹시 장정국이라고 기억하시나요? 옛날 동진탄자 노조위원장이었어요. 아드님께선 동진탄자 노조 간부셨다고 들었는데. 예, 장정국이 잘 알지요. 어디? 여했네. 여 앞에 그저 딸아를 데리고 있는 게 우리 아들 오상천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장정국이래요. 장정국 씨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가가 이름이 뭐더라? 장동철. 아, 맞다. 장동철이. 예, 그저 장정국의 아들이 서희가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장동수, 그리고 둘째가 동철이, 그리고 그 까난제 알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. 장동우예요. 아, 장동우. 아, 그 눈이 똘망한 게 참 귀엽게 생겼었는데. 아니, 근데 그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려던 말이 뭐대요? 그때 장정국 씨가 사고로 돌아가셨죠? 아휴, 그랬지요. 당관에 들어갔다가 그 낙반 사고로 죽었으니까도. 그 삼형제 어머니는 그 막내 놔놓고 그 저기 도망가버렸고, 그 저 아버지가 그 꼴로 죽었으니 뭐 피부째 하나 없는 삼형제는 그냥 고아원으로 다 갔지 뭐. 에휴, 그때 그 불쌍하던 아들이 지금도 눈에 서운해요. 그때는 다들 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 그 누가 하나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고아원으로 보내는데 참 가슴이 아팠지. 고아원에 간 삼형제 소식은 들은 적 없으세요? 없지요. 아, 그 한참 뒤에 그 동진 탄자 주인하던 그 윤태준이, 그 윤태준이가 정국이 막내 아들을 그 입양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야 뭐 내 눈으로 직접 안 봤어요. 그거 알 수는 없는 일이고. 그 소문 어디서 들으셨는지 기억나세요? 기억이 안 나는데. 아유, 이 동수 동철이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사는지 참 궁금하네.